네, 11월 미국 대선의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민주당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유의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일정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당대회 장소인 밀워키와 바이든 전 부통령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의 월밍턴, 뉴욕과 LA 등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의 지지 연설이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016년 대선 패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듯 당내 단합을 강조했고,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Donald Trump is the wrong president for our country. He has had more than enough time to prove that he can do the job, but he is clearly in over his head. He cannot meet this moment. 내일과 모레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연사로 나서고, 마지막 날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전대가 열린 지역을 방문해 전례 없는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Biden is just a Trojan horse for socialism. Joe Biden has no enthusiasm. No enthusiasm. And you don't win without enthusiasm. 다음 주엔 공화당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어 앞으로 2주 동안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